저는 이제 모든 학습의 마지막이 글쓰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글 써서 그게 이제 정연하게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야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설득력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글쓰기하고 말하기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공부한 것을 글쓰기로 정리하지 않고서는 그 삶이 그리고 또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 자체가 제대로 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읽고 마지막에는 그걸 이제 글로 써서 자기 생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말하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결국 글쓰기가 강하다.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에게서는 늘 설교문을 이제 작성하는 게 숙제인데 그것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읽고 쓰는 훈련, 연습, 이것이 목사에게 또 더더욱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내용 자체가 사실 많이 다르죠. 거기는 이제 뭐 신학교육뿐만 아니라 일반 교육의 이제 이 시스템 자체가 저희하고 이제 너무 다른데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이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을 그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격려하고 초등학교 졸업하면 그때 이미 소위 말하는 이제 국가고시라는 시험을 쳐서 4년제, 5년제, 6년제 이제 실업계 입문 학교가 그때 이제 결정이 나고요. 그리고 6년제 입문 학교 졸업한 친구들만이 사실 이제 대학교로 가고 나머지 이제 4년제, 5년제 실업 학교 간 친구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전문대학으로 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 그렇죠. 신학교를, 이제 그게 일반 대학이니까요. 사실은 신학교도. 신학대학을 가는 친구들은 6년제 인문계 학교를 충실하게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6년제 인문계 학교에서는 소위 말한 이제 언어들을 많이 공부하죠. 뭐 라틴어뿐만 아니라 뭐 헬라어도 공부를 하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학문을 할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주고, 그 다음에 대학은 어떤 학과든지 본인이 원하는 학과에 누구든지 다 자원해서 그리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학뿐만 아니라 다 이제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학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이제 대학교 들어가는 이제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언어에 대한 소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글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같이 토론하고 할수 있는 이제 최소한의 준비가 갖추어진 친구들이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 의미에 있어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그냥 대학에 진학을 하고 그리고 그렇죠. 각 과목을 이제 공부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대학 교육과 이제 그쪽의 대학 교육의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많은 책을 읽기를 요구하기보다는 중요한 이제 책 한두 권 정도를 읽고 그 다음에 같이 그것을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죠. 물론 이제 리포트를 통해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 그리고 이제 교수님들이 꼼꼼하게, 소위 말해서 첨삭지도 첨삭 지도를 하는 그걸 이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정확하게 없어요. 해서 그게 이제 학점으로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정말 잘 첨삭 지도를 해주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 가지고 같이 이제 토론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니까 그것이 이제 저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그쪽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이제 옆에서 이제 엿본 것인데 소위 말하는 이제 통합 교육을 일찍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뭐 물에 대한 것이라면 그걸 한 학기 전체를 가지고 물을 공부하는 거죠. 물의 가장 과학적인 요소, 그 다음에 일반 생활에서 가지는 요소, 예술적인 의미,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이게 우리 영적인 의미까지 이렇게 통합해서 다한 주제를 공부해서 한 학기 동안에 그 내용을 같이 전체를 볼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그 실제로 이제 그 정리한 것들을 발표하고 표현하면서 이제 부모님들도 초청해서 볼수 있도록 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주제를 파편화시켜서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는 이미 하나의 주제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측면들을 볼수 있도록 통합적인 교육을
하는 것이 이제 인상적이었죠. 네. 뭐 특별히 이제 목사는 끊임없이 네. 설교를 하고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니까 배운 것이 없이 우리가 계속 가르치다 보면 그 내용 자체가 네. 너무 엉망인 내용, 또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들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치니까 그게 결국은 이제 이 교회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이제 결정하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목사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성경을 연구하고 책을 읽고 또 글을 써서 서로 평가받아보고 그걸 가지고 사실 같이 성경 말씀을 연구한 것을 가지고 설교단에 서서 우리가 이게 같이 우리가 공동으로 작업한 것이다 네. 라고 하면 우리 훨씬 더 그게 성도들에게도 네. 제대로 된 말씀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종교개혁 시기에는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각 지역마다 스위스 취리에도 마찬가지고 제네바에서도 주빙글리나 칼빈 선생이 목회를 할 때에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같이 모여서 네. 주중에 성경을 같이 연구하고 예. 그래서 그 연구한 내용들을 가지고 같이 설교단에 올라갔던 네.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같이 연구한 것들을 설교할 때 그 교회들이 하나 되고 양질의 말씀을 성도들이 같이 누릴 수 있으니까 네. 예, 공교회로 같이 서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들이 같이 공유가 되는 거죠. 네.